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민스코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약간 쿨톤인데 막 사이버 펑크스럽고 블링블링하고 이런 유니크한 센언니 룩을 의도한 건 아니에요. 바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요청을 많이 해주신 삐아의 파이널 팔레트를 사용을 하니까 이렇게 룩이 나와버렸는데 아주 그냥 이 팔레트가 미친 팔레트예요. 요 글리터 좀 보세요. 요걸 이용해서 한 오늘의 룩. 한번 시작해볼게요. 고고! 먼저 요거 에스쁘아 비실크 쿠션 새로 나온 거 사용해서 메이크업 해볼게요. 정말 이 비실크랑 비글로우 쿠션 두 가지 다 디자인 너무 예쁘죠? 개인적으로는 이 비실크 쿠션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비실크 쿠션은 제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양 조절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되게 가볍게 밀착이 되면서 커버력이 엄청 좋은 제품인데 그러다 보니까 양 조절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요 밀착감이라던가 지속력이라던가 요런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진짜 양 조절 잘해서 사용하시면 너무 지속력도 괜찮고 밀착력도 좋아요. 근데 워낙 커버력이 좋다 보니까 좀 팁이 필요합니다. 이 비실크 쿠션을 이렇게 두번 가운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힘을 빼서 둥글둥글 돌려주시면은 이렇게 좀 적당량 묻어나요. 그럼 퍼프에 충분한 양이 묻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나눠서 한 번에 다 사용을 할 겁니다. 이거 바르는 순서도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얼굴에 제일 두꺼운 피부 위주로 바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콕콕 찍어두고요. 여기도 이렇게 콕콕 찍어둡니다. 그리고 턱, 이마. 이마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라둬요. 이제 남은 부분들을 이렇게 좀 찍어서 양을 펴 발라주세요. 그런 다음에 요거 이제 이렇게 펴 발라주시면 되는데 일단 외곽 부분 위주로 잘 발라주시고요. 보시면은 진짜 가볍게 터치만 했는데도 커버가 확잘 되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제 남은 양으로 요 안쪽을 이렇게 쓱쓱 밀어서 모공을 채우듯이 발라줄 거예요. 저는 세로 모공이 좀 있어서 이렇게 아래쪽 방향으로 누른 다음에 톡톡톡톡 정리를 해주면은 되게 깔끔하게 커버도 되고 좋아요. 처음에 이거 비실크 쿠션 사용할 때 사용법을 좀 터득을 못해가지고 그냥 많은 양을 한 번에 썼더니 이 쿠션 퍼프 자국도 나는 것 같고 밀착력도 안 좋은 것 같고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대로 쓰고 나니까 진짜 좋아요. 내가 이 쿠션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거였어. 진짜 커버력이 엄청 좋거든요? 비글로우 쿠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연스럽고 약간의 속광이 비치는 그런 속광 쿠션이었다면 요거는 진짜 실크결? 커버력 엄청 좋으면서 얇고 밀착력이 좋은 타입이에요. 비글로우도 밀착력이 좋은데 요것도 밀착력이 좋더라고요. 근데 양 조절을 잘못하면은 그런 좋은 사용감들을 다못 느끼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추천하는 방법대로 쓰시면 훨씬 더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남은 양으로 여기 코 옆에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남은 양으로만 해도 충분히 홍조 같은 건 가려지기 때문에 이코 옆부분은 욕심내시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퍼프에 한번 묻힌 양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커버를 했습니다. 짱이죠? 이거 비실크 파데도 엄청 좋잖아요. 더 얇고 밀착력이 좋은 건 비실크 파데이기는 한데요. 사실 뭐 들고 다니면서 수정하고 하기에는 쿠션만한 게 없어서 쿠션을 좀더잘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비실크 파데가 되게 세미 매트하고 파우더가 딱히 필요 없는 마무리감이거든요. 근데 이 쿠션이 조금 더 촉촉한 세미매트 같아요. 같은 세미매트라서 뭐 파우더 처리를 안 해줘도 되기는 한데 조금 더 파데보다는 쿠션이 촉촉하다고 느껴졌어요. 오늘 눈썹은 지난번에 쓰려다가 못쓴이 바비브라운 에스프레소 섀도우를 쓸게요. 이걸 쓰는 이유는 베네피트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잃어버렸어. 아, 집이랑 여기랑 왔다 갔다 하면서 쓰다 보니까 어느 파우치에 뭘 넣어놨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자주 쓰는 제품들을 두 개씩 쟁여놓고 집이랑 사무실에 각각 두고 쓰는 이유가 안 그럼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컨실러 브러쉬에 비실크 쿠션 묻혀서 아이브로 정리를 할게요. 제가 지금 새로운 렌즈를 사서 무려 두 가지의
카메라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신이가 없어요. 제가 그게 그거를 찍으려고 아주 좋은 접사 렌즈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로 오늘 써보려고요. 오늘은 좀 쿨한 컬러 쓸 거니까 페리페라 쿨톤 쉐딩 사용해 줄게요. 제가 쓰는 쉐딩 브러쉬가 보통 이렇게 작은 거좀 섬세하게 쓰고요. 요거 에크멀 쉐딩 브러쉬 이렇게 두 가지를 쓰는데 요 쿠모 브러쉬는 사용감은 좋은데 저한테는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바를 때마다 쉐딩이 망해요. 요거 제일 작은 브러쉬는 몰피에서 나온 M507 브러쉬예요. 얘 진짜 좋은데 몰피 거여가지고 한국에서 직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구매하시기 힘드실 수 있어요. 저는 예전에 뉴욕 갔을 때 얼타 가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이거 진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쿨톤 쉐딩을 바르고 있는데 어김없이 정말 내 얼굴에서 뱉어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잿빛, 퇴퇴 뱉어내고 있네. 그리고 턱 쉐딩 해줄게요. 브러쉬 질문들이 진짜 많은데 요턱 쉐딩 하는 거는 에크멀 브러쉬 16번이에요. 이렇게 납작해서 요턱 라인 이렇게 섬세하게 바르기 좋아요. 크기는 크면서 납작하니까 편하더라고요. 요거는 요즘 쉐딩 턱용으로 진짜 제일 잘 쓰는 브러쉬예요. 턱 밑쪽이랑 요 아래쪽이랑 분리해서 진하게 블렌딩하고 이렇게 강약 조절하기에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음영 보이시죠? 오늘은 좀 새로운 하이라이터 써볼게요. 미샤 이탈 프리즘 하이라이터 페어리 플래닛이에요. 요런 핑크빛이 도는 하이라이터예요. 요런 펜브러쉬 작은 거에 묻혀가지고 사용할게요. 보랏빛 도는 메이크업 할 거니까 살짝 요런 핑크빛이 도는 하이라이터를 써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오, 이 친구 핑크빔이 꽤 강력하다. 오묘한 핑크빔을 얼굴 여기저기 넣어주겠습니다. 눈 앞머리에도 미리 살포시 발라둘게요. 이거 지금 보니까 좀 다크서클이 보여가지고 이거 홀리카홀리카 하드커버 리퀴드 컨실러거든요? 요거 사용해서 살짝 다크를 가려줄게요. 너무 넓지 않게 딱요 다크 부분만.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펴바를 때 기분이 너무 좋은 화홍 브러쉬 982-5번이에요. 얘가 조금 넓기는 한데 요게 특히 사용감이 좋아요. 다크 가릴 때 애교살 쪽은 안 가릴게요. 그 아래쪽까지만 가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마도 조금 밝혀줄까요? 이 컨실러가 제가 바른 에스쁘아 텐 컬러보다 아주 아주 미묘하게 살짝 밝거든요. 이렇게 잘 펴발라서 마무리. 자, 이제 팔레트 타임입니다. 이거 밖에서 봐도 아주 화려해요. 삐아인데 삐아스러우면서 삐아답지 않은 야 삐아가 이런 걸 냈어 싶은 그런 팔레트입니다. 삐아 파이널 섀도우 팔레트 1호 트로트 스타예요. 제가 어차피 자세히 리뷰를 또 하긴 하겠지만 요 안에 요런 음영 컬러들과 같이 글리터가 화려하게 들어가 있는 89 섀도우 팔레트예요. 여기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컬러는 아무래도 저한테는 밝을 것 같고요. 저는 요 아래 두 컬러, 그리고 이 컬러 위주로 음영을 넣어주게 될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에 있는 살짝 연보랏빛 핑크가 섞인 듯한 그런 음영 컬러를 사용을 할게요. 오, 발색 되게 잘 된다. 눈으로 봤을 때보다 눈 위에서 더 딥하게 발색이 되는 것 같아요. 요게 생각보다 진하니까 제일 첫 번째에는 요 밝은 컬러 살짝 묻혀가지고 아까 바른 거의 경계 부분을 좀 부드럽게 풀어줄게요. 요런 좀 밝다 싶은 음영 컬러들은 그라데이션 망했을 때 요런 식으로 경계 풀어주기용으로 쓰시면 너무 좋아요. 요거 삐아 거 팔레트 되게 제형 곱거든요? 그래서 발색도 잘 되고 블렌딩도 잘 되는 것 같은데 대신에 브러쉬 닿았을 때좀 가루날림들이 살짝 있네요. 여기 톤다운 핑크 컬러 살짝 묻혀서 컬러감을 넣어줄게요. 별로 그렇게 티는 안 나겠지만 약간의 딥한 느낌이 조금 더 추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요 브라운 컬러. 이게 요 팔레트에서 가장 진한 컬러입니다. 요 브라운으로 라인의 음영을 미리 잡는 거야. 그리고 눈 앞머리에도 이렇게. 요거 라인 블렌딩 하기에는 조금 연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별로 안 연해요. 면봉으로 살짝 스머징 시켜주고 아래 라인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할게요.
여기 살짝 가루가 날린 것 같아. 이제 이 글리터들을 발라야 되는데 엄청 화려하거든요? 어떤 글리터를 바를지 일단 제가 하나씩 발색을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네 컬러를 한 번에 밀어볼게요. 엄청나구만? 무슨 미러볼 같은 느낌이에요. 특히 요거. 요게 이 팔레트의 좀 캐릭터가 되는 글리터고요. 얘는 애교살용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눈두덩이에는 요거를 발라볼게요. 요게 많이 묻히면은 좀 가루가 떨어지거나 너무 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만 톡톡 묻힐게요. 장난 아니다. 무슨 일이야, 이게? 이렇게 얘는 밀어 바르기보다는 톡톡 눌러 발라야 될것 같아요. 음영 컬러들은 굉장히 데일리한 느낌이었는데, 글리터는 또 완전 안 데일리네? 눈을 깜빡할 때마다 아주 반짝이고 있어. 여기 있는 좀 밝은 글리터를 애교살에 바를게요. 애교살에 바르기가 조금 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이렇게 눌러서 날리지 않게 발라주셔야 될것 같아요. 야, 글리터 진짜 과하다. 얼굴을 광을 좀 전체적으로 눌러야 될것 같아요. 피부에 광이 살면 안 되겠어. 클렌징이 아주 중요할 것 같은 팔레트예요. 이쯤에서 갑자기 기름종이 파우더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광을 진짜 눌러야 될것 같아요. 누르니까 눈화장이 조금 더 포인트화 되는 느낌이죠? 이거 비포 애프터가 차이가 확 나잖아요. 아, 이제 조금 메이크업에 균형감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구릿빛 컬러 팁브러쉬에 또 묻혀가지고 여기 눈 앞머리에 요렇게 발라줄게요. 야, 오늘 진짜 평소에 안 하던 느낌 나오겠다. 약간 사이버펑크 느낌. 이런 메이크업을 할 의도는 아니었는데 이 팔레트가 이렇게 만들어주네요. 엄청나. 여기 아까 썼던 요 제일 첫 번째 음영 컬러를 진짜 얇은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요 애교살 컬러를 살짝 넣어줄게요. 이거 애교살용으로 괜찮다. 요거 러쉬에서 나온 브러쉬예요. 브러쉬 이름도 모르겠어. 그리고 요 쉐딩 제일 밝은 컬러로 방금 발라준 거를 좀잘 블렌딩을 해주세요. 요 제가 사랑하는 클리오의 샤프스토 심플 펜슬 라이너 블랙 사용할게요. 이런 메이크업의 라인은 무조건 블랙이지. 꼬리만 빼고 앞머리는 안쪽 워터라인만 좀 채워줄게요. 됐어. 눈에 글리터 들어갔나 봐. 얼굴에 글리터들이 떨어져서 난리가 났어요. 브로우 스크류 브러쉬 있잖아요. 이런 걸로 살짝 이렇게 긁어내주면은 큰 글리터는 좀 떨어지거든요. 아까 애교살 바를 때 썼던 이 러쉬 작은 브러쉬로 라인 블렌딩 할게요. 라인 블렌딩 하기에 막힘 있는 타입은 아닌데 섬세하게 그 라인만 이렇게 블렌딩 해주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브러쉬 때문인지 가루 날림이 있어요. 눈밑 아주 지금 난장판입니다. 화면에서 가루 날린 거랑 떨어진 거 보일까요? 눈밑을 좀 한번 닦아내고 다시 쿠션 바를게요. 어차피 거의 쿠션만 발라놓은 상태라서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오, 장난 아니야. 엄청 가루 떨어졌어. 이렇게 닦아내고 다시 바를게요. 비실크 소환해서 요거 양 조절 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끝으로만 이렇게 콕콕 묻혀가지고 이렇게 나눠 바를게요. 파우더. 그리고 이쪽에 아까 쉐딩 살짝 되어 있던 거또 스스. 그리고 요 컬러랑 요 컬러랑 섞어가지고 언더 삼각존을 조금 아래로 연장해서 이렇게 뒤에 라인까지 살짝 이어가지고 발라줄게요. 오, 이 브러쉬가 아주 요긴하네요. 여기저기 쓸데가 많아. 그리고 되게 섬세해. 여기 어쩔 수 없이 가루 날림을 유발하는 브러쉬기는 한데 아주 쓸만합니다. 요 안쪽도 라인을 그려주진 않고요. 이렇게 음영만 브라운으로 좀 넣어볼게요. 에스쁘아 노머징 마스카라 블랙 쓸게요. 마스카라를 바르고 속눈썹을 붙일지 말지 좀 판단을 해볼게요. 오늘 너무 메이크업이 화려해져가지고 마스카라로만 끝냈을 때 속눈썹에 존재감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언더도 잘 발라봅니다. 속눈썹 존재감 생기라고 마스카라 한겹더 바를게요. 됐어. 좀 속눈썹에 존재감이 생겼습니다. 오늘 눈화장 진짜 장난 아니죠? 와, 오늘은 진짜 렌즈 껴야겠다.
이거 포렌코즈 벨벳 틴트예요. 이번에 SNS 광고에 낚여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MLBB 컬러 라인으로 나온 거거든요. 이것도 살짝 뮤트한 느낌의 컬러예요. 지니아라는 컬러입니다. 이거를 발라볼게요. 포도향이 엄청 강한 게 나요. 이 틴트가 너무 세서 저는 향이 좀 별로더라고요. 근데 묻어남이 없다고 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묻어남은 어떻게 바르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요거의 묻어남이나 이런 거는 제가 좀더 써보고 리뷰를 따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밀착력은 괜찮아요. 근데 지금 제 피부톤이랑 좀 동떨어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거 삐아 블러 틴트 서정식 컬러예요. 요거를 이렇게 좀 덜어가지고 립 라인 블렌딩용으로 좀 사용을 할까 봐요. 살짝 오버립 하면서 좀 바깥 라인을 따뜻하게 만들어 줄게요. 괜찮군. 블러셔 컬러는 아예 지금 바른 이립 컬러 두 개를 섞어 볼까 봐요. 이렇게 섞어 가지고 색깔 예쁘다. 오늘 치크는 과하면 안될것 같거든요. 이 남은 컬러로 이렇게 통일감 주면서 정말 얇게만 컬러감 주면은 예쁠 것 같아요. 됐. 컬러감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오, 요거 틴트 핑착 있어요. 핑착. 파워 핑착. 배신감 느껴지는 핑착인걸? 이렇게 해주고 하이라이터를 조금 욕심을 내볼까요? 아까 바른 요 미샤 이름이 뭐야? 페어리 플래닛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오늘은 좀 하이라이터를 과하게 넣어봅시다. 아니 젤라가 하이라이터를 바르는데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광대 하이라이터가 그렇게 어울리는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욕심이 나더라고. 요 핑크 하이라이터를 아주 빡세게 넣어볼게요. 티도 안 나는 것 같아 나는. 욕심낼 거야. 하이라이터 아주 뿜뿜하게. 됐다. 요 쉐딩도 좀만 더 딥하게 여기 제일 안쪽 더 넣어주고 마무리를 할게요. 짠! 머리를 좀 넘겨봤어요. 이렇게 넘기고 렌즈를 끼고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룩에 좀 욕심이 생기는 느낌 갑자기? 그래서 속눈썹을 붙여보려고 합니다. 속눈썹은 요거. 라뮤꾼님 속눈썹 제일 좋아하는 5호. 빠져들지? 붙여줄게요.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 예쁘잖아, 지금. 그죠? 메이크업 지금 잘 됐죠? 렌즈를 끼니까 이 메이크업의 포스가 좀 살아나는 느낌? 요런 블링블링하고 살짝 요런 하이라이터, 요런 립 아주 마음에 들어요. 오늘 메이크업을 이렇게까지 본격적으로 찍을 생각은 아니었는데. 좋아. 그럼 메이크업 끝인가 봐요. 네, 끝입니다. 이렇게 오늘 생각지도 못한 화려하고 유니크한 룩으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룩은 요 팔레트가 아니었으면은 안 나왔을 룩인데 저는 항상 새로운 메이크업 룩 생각할 때 요런 신상 제품들을 쓰다 보면은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뭐 메이크업 영감을 받고 그런 건 없는데 신상 제품들 쓰다 보면 요런 새로운 룩이 나와서 재밌고 항상 신상이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이번 삐아 신상도 이제 리뷰를 찍어야 되는데 아주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장단점이 너무나 확실한 팔레트라서 리뷰하는 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그것도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요 삐아 파이널 틴트랑 팔레트 리뷰 영상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먼저 요 영상으로 미리 맛보기로 보여드리니까 이 영상 오늘도 재밌게 보셨길 바랄게요. 그럼 이렇게 긴 영상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힘내시고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